이렇게 해요. 뿅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. 자, 그래서 영어로 말해주세요. 컵 이런 다음에 어떻게 쓰나요? 이릅니다. 그러면 다음 지금 방금 했을 거 모르니까 연습하고 나면 컵 CUP 이렇게 써요.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럼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될지 알겠죠? 오케이. 뭐 제시까지 의미 제시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, 의미 제시로, 의미 제시하면 뭐가 먼저 보여요? 영어가 먼저 보여요? 한글이 먼저 보여요? 한글이 먼저 보이죠. 의미 제시니까. 의미가 한글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단어 제시로 해놓고 나 공부 다 했다 이러면 안 돼. 그러면 100번 선생님한테 혼나. 왜냐하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. 그쵸? 뭐예요? bear.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? bear이야. 그러니까 뭐 해놓고 의미 제시로 해놓고 bear라고 소리내고 옆에다가 연습공책 펼쳐놓고 네가 bear 어떻게 쓰더라 이건가 답을 확인해봤어. 옆에 공책에다 썼단 말 공책이 있는데 이렇게 썼단 말이야. 그러면 답을 이렇게 보겠죠. 아이고 틀렸네. 그럼 이제 똑바로 해서 3번 정도 bear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. 얘가 왜 배열까? 선생님한테 EA가 무슨 소리 나는지 배웠는데 뭐나 뭐가 된다? E나 A가 된다. 여기에 EA가 뭐 됐구나? A 됐구나. 그래서 배열구나. 됐을까?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또쭉 연습하고 나서 또 신나게 놀아! 신나게 놀다가 이제 다시 또 보는 거야. 그러면 다시 볼때 얘를 어떤 식으로 먼저 만나냐? 이렇게 또 먼저 만나는 거야. 그러면 아 이거 배열지? 아, 이번엔 안 틀려야지. 아까 어떻게, 아까, 아, 이렇게 다, 이렇게 딱 쓰고, 이거 아닌 것 같아. 아, bear 할 때, bear 하는데, 이게 뭔가 애 됐다고 했더라. 아, 맞다. 이거라 그랬지.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, 공부는. 뭐 하란다고 막, 막 쓰고 있어. 아무 생각 없이. 얘가 왜 bear가 되는지. 생각을 안 하면 안 돼. 얘가 맞다 배열은 물론 얘도 배열 될수 있어 얘도 배열 될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배열 될수 있어 이가 애 되고 그러면 배열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곰이란 뜻일 때 배열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만 이게 곰이란 뜻이 전달된다는 걸 배우는 거야 아십니까 오케이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선생님이 일러두었으니까 오케이 한별이는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, 아직. 이제 3학년이긴 한데, 공부하는 방법, 그동안 잘못된 방법들로 알고 있는 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. 이건 공부가 아니야.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기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익힐 수 있을까?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